저희 팀은요,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한국식 요리를 퓨전으로 선보일 예정이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처음 선보일 재료는 네. 바로 이것입니다. 그거예요? 뭔가요? 네, 이것입니다. 마늘인가요? 생강. 밤 생강? 아, 생강. 네, 맞습니다. 이게 생강인데요. 생강은 이 위를 건강하게 하는 건위작용, 그리고 우리가 감기 걸리면 많이 먹잖아요. 예. 이 몸에 찬 기운을 몰아내는 산한, 그리고 땀을 내게 하는 발한작용이 있고요.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, 구역질을 멈추게 하는 진구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위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토니오 셰프는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?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위에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. 네. 아, 청국장입니다. 청국장. 네. 아, 이거는 뭔가 위 건강하면은 반칙 같아.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. 재료 선택이 정말 탁월한 게요. 예. 이 한방에서 청국장을 담두시 또는 향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예. 검은 콩을 발효시켜서 많이 쓰게 되는데 예. 비위에 기본적으로 좋고요. 또 우리 노화 방지하는 신장 기능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와 해독에 굉장히 유용한 식품이죠. 사실 이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강해서 제가 네.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싫어하고요. 그리고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. 오늘 제가 이 청국장을요 완전히 부드럽게 또 완전히 고급스럽게 완전히 맛있게 그래요?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거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요셉 브라더스? 브라더스는 또 어떤 재료를 준비하셨을까요? 제가 선보일 네. 재료는요. 타월 토마토입니다. 예. 예. 벌써 섹시하지 않습니까? 색깔이 칙칙하잖아요. 이 섹시한 빨간색은 예. 침샘을 자극합니다. 침샘을 자극하면 야 소화의 시작이구나 우리 알리고 있잖아요. 요즘에 위 질환의 주범이죠. 그 네. 활성산소. 여러분 활성산소 없으시려면 비타민 드셔야 돼요. 토마토 한 두 개 정도 먹으면요 하루에 필요한 웬만한 비타민이 다 해결이 됩니다. 그다음에 라이코펜도 빼놓을 수 없죠.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바로 이 토마토. 네. 하나 더 하면요 토마토를 먹으면 우리 기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 있죠? 예, 세로토닌이 올려줍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되는 거죠. 안토니오 심 셰프님이 준비하신 식재료는 또 뭡니까? 뭐예요? 뭔지 아시겠어요? 메스티카루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수액을 가지고 만든 가루와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껌 같은 예. 예,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재료예요. 이 재료가 위 건강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메스티카루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에 지인이 선물해 줬습니다. 그리스 여행 갔다 왔는데.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걸 사올 줄 알았더니 뭐 껌 같은 걸 갖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분이 이게 그리스의 산삼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이거의 효능을 알고 민간 요법으로 계속 나는 아파도 먹고 머리 아파도 먹고 다쳐도 바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그 식재료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는 신의 눈물이라고도 불립니다.